짜자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수컷 성체인데요. 자, 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야심만 반의 인천에 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네, 서비님 사육방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고 네, 인천에 이틀 시간에 와 있습니다. 자, 서비님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서비님은 뭐 국내에서 팩맨, 픽시프로, 뭐 타이거 살라만다라든지 이런 애들을 많이 번식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 유명하신 서비님의 사육방으로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고고씽. 자, 드디어 서비님네 사육방에 들어왔습니다. 전경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수조부터 뉴트, 뭐 거북이들도 있고, 이렇게 도마뱀들과 개구리들, 그 다음에 이렇게 개구리 렉장도 있고, 아래 보시면은 그 서비님의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 애들이죠. 픽시프로필도 이렇게 애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애들이 라오스 뉴트인데, 뭐 얘들은 외형적으로도 특이하고 인기가 되게 많은데 저온종이고 해서 이제 사육이 쉽진 않은 애들입니다. 이렇게 또 한 쌍을 기르고 계신데, 좋은 소식 들리면 저도 한번 데려올까 하는 애들입니다. 외형 되게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살짝 중국의 그 대왕도롱뇽이라나? 와어? 그런 애들하고 등질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와어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얘들은 뭐 양서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왁시몽키 트리플럭입니다. 고양이상 얼굴하고 뭐 이런 다양한 매력인데, 얘들은 주행성 개구리로서 뭐 UV 미듐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 트리플럭들 큰 단점 있잖아요. 애들이 사육장을 예쁘게 꾸며놔도 다 유리 벽면에만 붙어있는데, 애들은 말판이 없는 종으로 이렇게 딱 진짜 그 트리프록 사육자들이 구성해놓은 유목 위에 예쁘게 잘 앉아있습니다. 다소곳하게 고양이상으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은 고양이상으로 귀엽게 생긴 애들입니다. 이 진짜 트리프록들이 다 벽에만 붙어있어서 이게 키우는 맛이 잘 안 나는데, 얘들은 보시다시피 벽이 안 붙고 진짜 유목만 이용합니다. 왜냐면 빨판이 없거든요. 진짜 원숭이같이 다니죠. 매력이 엄청난 애들입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키워보고 싶은데, 서비님이 번식을 하신다면 저도 한번 데려봐야겠습니다. 자, 얘들도 워낙 유명한 애들이죠. 뭐 이렇게 영화나 막 이렇게 CF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던데, 레드 아이 트리프록, 뭐 우리나라 말로는 붉은눈 청개구리라고도 부르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눈은 미안하다 친구야. 눈은 빨갛고 막 발바닥은 주황색에, 초점이 안 잡히네요. 발바닥은 주황색에, 빨판은 주황색에, 막 다리는 허벅지 쪽은 파란색으로 진짜 화려한 애들이에요. 얘들은 진짜 장난감 같이 피규어 같이 생겨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종을 참 좋아했는데, 저는 트리프록들이 벽에 붙어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왁시프록이 그래서 진짜 인기가 좋습니다. 벽이 붙질 않거든요. 애들은 이렇게 아무리 유목을 스팅해줘도 이상하게 다 벽이 붙어요. 근데 화려함 하나는 진짜 인정합니다. 애들이 야행성이라 낮에는 이 화려함을 볼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진짜 이렇게 활동을 할 때만큼은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 화려함이 훨씬 줄어들긴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종은 유카탄 이구아나라는 종인데, 일반적인 이구아나랑은 전혀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뭐 머리는 살짝 공룡상에, 꼬리도 뾰족뾰족, 살짝 스파이니 테일보다도 훨씬 뭐 꼬리가시가 두드러지는 애들인데요. 얘를 장점으로는 일단 사이즈가 딱 이게 거의 성체? 완전 성체는 아니고 뭐 성체 정도 되는 애들이라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구아나들은 너무 크잖아요. 대부분 부담되는데, 얘들은 뭐 간단하게 기를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얘 뭐 홀딱 반했어요. 진짜 외형이, 진짜 막 공룡같이 생겼는데 조그만해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자, 드디어, 네, 팩맨들이 나왔습니다. 얘는 퍼시픽 팩맨 암컷인데요. 사이즈가 이만한데, 이게 성체급입니다. 퍼시픽이 진짜 장점이 다양합니다. 얘들은 일단 사이즈가 작아서, 뭐 팩맨 성체 사이즈가
부담되신 분들도 간단하게 기를 수 있고요. 또 팩맨치곤 되게 활동적인 애들입니다. 해가지고 뭐 심심한 매력도 덜합니다 얘들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얘는 진짜 탐납니다. 퍼시픽 팩맨 암컷 성체입니다. 이만한 게 암컷 성체라니 진짜 대박입니다. 자, 곧 자, 지금 보신 얘는 블루 패턴리스 팩맨인데요. 너무 이쁩니다. 암컷 성체인데 말씀하시기로는 알도 꽉꽉 차있는 개체라고 합니다. 배가 빵빵합니다. 얘는 진짜 이쁩니다. 제 집 노라인 애들하고 붙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미 알이 찬 애들이라 아마 서비님이 곧 브리딩을 하시지 싶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레드 오네이트 팩맨인데 살짝 지금 발색이 죽었나봐요. 거의 다크 오네이트 팩맨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어두운데 이런 애들이 다 레드 라인이에요. 하고 이런 애들 한 번씩 발색 올라올 때 진짜 이쁩니다. 진합니다. 수컷이고요. 만지면은 이렇게 꾹꾹거리네요. 네, 웁니다. 이렇게 잘생겼죠 오네이트. 하고 얘는 자자잔.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얘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귀여운 걸로 팩꽁이라고도 부르고 정식 명칭으로는 뭐 차코 버로잉 프로이라고 하는데 팩맨하고 맹꽁이 섞어놓은 모습 같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애칭으로 팩꽁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정도가 거의 성체급이라 보셔도 되고요. 귀엽죠. 얘들은 합사도 된다고 해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귀엽고 합사도 되고 하는데 단점이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뭐 베이비 기준으로 거의 35만원씩 하고 저도 얘를 브리딩 해보려고 그 오너를 구해서 이제 수입을 한번 요청을 해볼까 했는데 쌍에 160을 부르는 너무 비싸서 시도를 못한 애들입니다. 솔직히 뭐 된다면야 하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은 보류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애들은 아까 전경 영상을 찍을 때 간략하게 나왔던 애들인데요. 픽시프록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개구리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고도 부르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뭐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크다곤 하지만 무게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개구리들입니다. 길이에서 골리앗 프로 같으시고요. 애완개구리 중에서는 당연히 가장 큽니다. 얘들은 지금 새끼인데요. 얘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자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수컷 성체인데요. 자, 그래서 성인 남자의 손인데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픽시프록들이 외형이랑 다르게 제일 순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성향적으로 아주 강해요. 얘들은 뭐 초보자분들이 기르셔도 쉽게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강하거든요. 이 껍데기를 만져보면은 고무장갑 같아요. 제가 얘들을 그 사이클링 겨울잠이라긴 그러고 건기잠을 지어본 적이 있어요. 허물을 그때 벗었을 때 허물을 뺏어봤는데 그 수족관용 비닐 있죠? 허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얘들은 피부도 두껍고 해서 진짜 강합니다. 얘들 아마 진짜 초보자분들이 기르기 제일 좋을 거예요. 먹성도 아마 제가 아는 동물 중에서는 크기 대비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얘들. 그래서 당연히 키우는 맛이 있죠. 넘어갈게요. 자, 얘들은 이제 팩맨 울챙이들인데 이제 막 부화해서 되게 조그만해요. 귀엽죠. 이제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라고 하는데 알비노하고 브라운 사이에서 나온 애들인데 알비노가 한 마리도 안 나와서 주님이 상심이 크시다고 하십니다. 이게 브라운 얘가 해수로 알비노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뭐 브라운하고 알비노 사이에서 나온 애니까 요즘 좀 귀한 브라운 팩맨도 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브라운 팩맨 좋아하시잖아요. 이거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팩맨이 나올 수 있죠. 딱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한 1000마리는 그냥 넘을 것 같고 마리수가 꽤 되네. 2000마리까지는 될 것 같은데 얘들이 개구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개구리가 되진 못할 것 같고 조태가 되니까 그래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관심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브라운 팩맨들 한 마리씩 데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주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해주신 서빈의 사육방 방문기였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찾아가서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샵 말고 가능하면 뭐 샵은 언제든 누구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고 뭐
유명 브리더분의 사육방이라던가 이런 데로 요청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허락을 구하고 촬영을 하러 갔음에도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신 서빈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러분들께서도 서빈의 사육방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